your motivator. Gotta get your way. So sick of saying yes sir, yes sir. You're such an instigator. You wanna play the game. Take it or leave it. That's her, that's her.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 방송을 하고 있는 버블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예요. 오늘 BJ 페스티벌 저희가 현장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 팬사인회 마치고 이제 저희 팬분들 만나고 여러 가지 현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좀 놀아나게 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저희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아님 방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한 분 모셔주세요. 평소에 버블디아님 방송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어떤 점 때문에 버블디아의 방송을 좋아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고품격 음악 방송이라고요. 고품격 음악 방송.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재능 기부라는 그런 이제 발성이라든지 네.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주는 그런 아, 방송.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8 플러스 1금이나 네. 아니면 뭐. 아니 요즘 네. 버블디아 방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18 플러스 1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위험 수위가 높은 방송이라 노 코멘트 네. 하시겠다고. 앞으로 버블디아 없을 때 앞으로 버블디아에 대한 어떤 네. 버블디아 방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버블디아님이 시집 가는 게 네. 시집 가는 것보다 뭐 제가 계속 팬으로 있는 게 더 네.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저 의미 있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사랑. 오늘의 네. 예 데이트 길거리 데이트 여기서 여기까지였어요. 네. 짧네요. 짧네요. 네. 짧아요. 네. 여기 우리 저기 BJ 팬 사인회 놀러 가 볼게요. 다른 BJ 분들도 보러 같이. 여기 비룡님한테 잠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비룡님 안녕하세요. 어, 셰프님 안녕. 여기 모습을 좀 찍으러 왔어요. 여긴 BJ 요리왕 비룡님 그리고 셰프님 뭘 만들고 계신 건가요? 참치김밥 만들고 참치김밥. 어, 진짜 땀 되게 많이 나시네요. 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습이 더우시죠? 네, 더울 것 같아요. 더우시죠? 진짜 여기 안 더운 거 같아요. 네, 원래 실내라 들었는데 밖에 나왔는지 몰랐고. 그니까요. 네, 지금 소프 형 일단 먼저 관중분들 위해서 네. 김밥 먼저 만들어드리고. 아, 그러니까요. 군대리아 만들어드리고. 군대리아와 김밥. 네. 여기 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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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나네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덥겠다. 그쵸?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팬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아, 저 버블디아 분이랑 계시니까. 자, 저는 지금 여러 많은 팬들과 어떠한 현장들이 여기 BJ 페스티벌 쪽에서 있는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픈 스테이지가 열려 있는데요. 내가 빙글했잖아, 진짜. 제가 바로 빙글입니다. 네. 패션 방송 하시는 분들. 걱정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마이크 누구? 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대님과 디바 제시카님의 멋진 샷. 안녕하세요. 기대합니다. 앞치마. 앞치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아, 이게 전부 몰라드리네. 이게 너무. 나이 스타일이 너무. 자, 시시카님, 이기지
멕시칸 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DJ 페스티벌에 와가지고 팬 사인회 또 하고 정말 이런 경험이 DJ가 아니었다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도 오늘 와주셨고 또 저희랑 같이 계속 더운데 옆에서 따라다니시면서 저희랑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희 팬분들이. 아,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아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솔직히 어제 밤에까지만 해도 무슨 대화를 했었냐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만 오면 그냥 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이랬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팬들이 어떡하지? 와주셨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뭐가 있었나요? 저는 아마 이 정말 뭔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룹끼리 모인 줄 알았는데 이거 허벌 판에 약간 운동회 같은 느낌이 예. 약간 운동회 같이 막 미친 듯이 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색다른 재미였어요. 네, 좀 맞습니다. 약간 딱딱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유스러운 게 재미롭고. 네. 저는 또 기대되는 게 이제 저녁에 저 페스티벌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늦게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저희 인사하고 저희 팬분들 한번 카메라로 다 찍어봐 주시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지금 1000분 이상 같이 하고 계신데 제시카하고 버블디아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베지 페스티벌은 다른 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태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